권연희라고 합니다. 김희진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더 이제 조금만 덧붙이자면, 제가 원래는 여기 외국어 대학교에서 영어학으로 이제 석사를 처음에 받았었어요. 근데 그거 받고 나서 이제 강의를 이제 시간 강사로 강의를 했는데, 교육학 관련해서 제가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메소돌로지 관련해서 좀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숙대로 다시 학교를 옮기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테솔 대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코어 전공이라고 컴퓨터 어시스티드 랭귀지 러닝으로 석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이 옮기셔서 학교를 중앙대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니죠, 한 1년 전쯤에 누가 이제 어떤 교육 쪽에 일하시는 제 지인이 무슨 인터뷰 같은 거를 해서 이제 각계 각층의 영어 교육학 관련 선생님들을 인터뷰를 하는 게 자기 회사 그런 웹페이지 같은 데다 필요하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쓰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현 시점까지 오게 됐을까, 그거를 좀더 회자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숙대에서 컴퓨터 어시스티드 랭귀지 러닝을 시작할 때가 2005년 정도 됐었어요. 2004년, 2005년.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다 이제 연배가 있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 PBT로 되던 토플이 CBT로 많이 옮겨왔어요. 그래서 랭귀지 러닝에 있어서 컴퓨터가 어떠한 역할을 할것 같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냥 텍스북만 있었던 그 외국 교과서 영어 그 ESL 교재들의 CD롬이 추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어시스트 랭귀지 러닝으로 이제 석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부터 제가 다시 박사를 시작했는데, 그때쯤에서 다시 생겨난 게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따라서 제가 모바일 어시스트 랭귀지 러닝을 하게 된 배경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것, 이제 스마트 러닝, 블렌디드 러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항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남보다 조금 더 일찍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이제 얼마든지 초기에 연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첫 번째, 스마트 러닝의 정의와 특징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2013년도에 했었던 스마트 러닝을 활용한 대학생 학습자 영어학습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박사 논문의 약간 기조가 된 연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러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뭐 앞을 내다보는 그런 해안이 있지는 않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험불한 제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마트 러닝의 정의와 특징. 왜 스마트 러닝이 도입이 되었는지, 도입 배경과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국내 모바일 기기 시장 현황에 대해서 이제 어땠는지 쭉 그동안 살펴보면, 2009년 아이폰이 국내에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KTF에서 이거를 이제 처음 보급한다고 잠실에 있는 주경기장인가, 거기 사람들이 쫙 줄을 섰었어요.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나서 2010년에 한국형 스마트폰 갤럭시 S,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예, 그게 처음에 가장 첫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조사한 제가 찾아본 결과에 따르면, 불과 한 2년 남짓 만에 57개 이상의 스마트폰 기기, 그러니까 모델, 스마트폰 모델들이 보급이 되었고, 그리고 또 2012년 말에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뉴스에 3천만이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있다, 이렇게 그런 인터넷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ICT의 현황은, 이런 스마트폰을 활용한 ICT의 현황은 어떤지 봤더니,
모바일 기기의 수명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는 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지금은 더 짧게 아마 출시가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iOS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하나씩 출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웹 2.0 시대가 도래를 했다고, 웹 2.0이라는 키워드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이 시작되고 나서 모든 서책형으로 있던 정보들이 디지털화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네이버 블로그에 사람들이 뭐 이런 책에 있는 내용들을 쫙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가볍게 주고받는 정도, 그리고 서치를 하면 그냥 웹사이트 하나 있는 정도, 예, 그런 것들이 있다가 시간이 한 7년, 8년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많은 데이터들이 디지털화가 끝났어요. 그게 웹 1.0 시대고, 그러고 나서 블로깅이 시작되고, SNS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있는 정보들을 다 끌어다가, 공유에다가 자기가 리트윗하기 시작하면서 정보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그 변화의 주체는 사용자들이 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블로깅, 위키스, 러닝 매니지먼트 서비스, 뭐 SNS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웹 2.0 시대에 웹 2.0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들이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당연히 교육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육하고 사회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21세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위해서 스마트 러닝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Korean Open Courseware, 그래서 KOCW라고 해서 이제 공개 강의들이 쭉 공유가 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iOS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있는 iTunes U. 미국에 있는 그냥 스탠포드나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 또 여러 대학에서 자기들의 강의를 어떤 뭐 팟캐스팅 스타일로 된 것도 있고, 그냥 비디오로 찍은 것도 있고, 한국 KOCW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런 뭐 비디오 파일이든지 오디오 파일이든지 그런 것들이 쫙 리스트업 되는 그런 플랫폼이 있고요. 팟캐스트도 있고, 무크라는 게 최근에 나온 거죠. 그래서 Massive Open Online Courseware이라고 해서, 이거는 말 그 자체로 Courseware이니까 완전히 오픈된 코스를 미국이나 K-MOOC도 있는데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열어주는 거죠. 근데 그냥 강의를 컨텐츠만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안에서 학습자와 교수자와,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어떤 조교라든지 멘토, 멘티들이 있어서 어떤 하나의 큰 러닝 매니지먼트 서비스와 이러닝 콘텐츠와 결합을 시킨 그런 형태의 MOOC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 하나 정도는 있으실 것 같은데, 다양한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영어 학습용 어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11년도 8월에 ESL, EFL 키워드를 가지고 안드로이드하고 iOS 플랫폼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몇 개나 있는지.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이니까요. 지금은 검색해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서 지금은 검색을 할 수가 없는데, 안드로이드 플랫폼에는 256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iOS 플랫폼에는 500개가 넘는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쫙 리스트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고 그 뒤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우리 교육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러닝은 기존 이러닝의 어떤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기존 이러닝 형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러닝 시스템이고요. 왜 그러냐면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실제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수자가 피드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많이. 그 다음에 또 학습자는 교수자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학습에 대한 고립감을 가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수자 학습자 간 쌍방향 대화가 부재하게 되고, 학습자들은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일방향적 교수자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러닝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적 배경으로 본다면 사회적 배경이 되는데, 디지털 융복합 환경에 급속한 발전 및 정부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학습 사회로의 가속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창의력, 문제 해결력, 글로벌 역량,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학습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스마트 러닝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기존에 이런 네 개의 벽으로 둘러싸인 교실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talk and chalk base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talk 말하고 chalk 여기 칠판에다 쓰고. 근데 이제는 그 물리적 환경을 이 네 개의 벽을 뛰어넘어서 시공을 초월한 학습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마트 러닝을 도입하는 데 이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스마트 러닝이라고, 왜 스마트 러닝이냐. 스마트 기기의 스마트일 수도 있고, 2011년도에 교과부에서 스마트 교육 전략 보고서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스마트 러닝의 S는 self-directed에서 자기 주도 학습.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초등학교생들 사이에서도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 무슨 광고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자들이 모티베이티드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자들이 학습에 흥미를, 학습 동기가 부여가 되고 학습에 좀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학습이 adaptive, 수준별, 적성별에 맞춤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한 resource enriched, 풍부한 자료, 웹 자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니까 technology embedded, 정보 기술, 스마트 기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블로깅이나 SNS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한 스마트 러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옮겨져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관련 보고서들을 이때 이후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요, 자기주도 학습이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학습자들이 지식의 생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수용자, 초크 앤 토크 베이스드가 아니고, 학습자들이 지식을 생산해내는데, 그러면 교사는 뭐를 하느냐? 지식 전달자, 앞에서 원 디렉셔널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 멘토, 내지는 퍼실리테이터, 학습을 셀프 디렉티드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티처 롤이 변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진흥화는 온라인 성취도 진단 및 처방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스마트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러닝은 흥미가 있다고 하는데 체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교과 지식 중심에서 체험을 기반으로 지식을 재구성, 지식의 재구성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지식을 모아서 자기 흥미에 맞는 것으로 지식을 재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스마트 러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과 적성에 맞는 스마트 러닝이고, 이렇기 때문에 유연하겠죠. 그래서 기존 커리큘럼은 굉장히 픽스 되어 있는 상태라면, 교육체제의 유연성이 강화되고 개인의 선호 및 미래의 직업과 연계된 맞춤형 학습을 구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준과 적성에 맞추다 보니까 학습이 어쩔 수 없이 개별화가 되겠죠. 학습자 개개인에 맞게. 그래서 학교가 지식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전달 장소에서 수준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는 장소로 진화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source free는 오픈마켓, 클라우딩 서비스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기관 및 개인이 개발한 풍부한 콘텐츠 교육에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킹, 집단 지성이라고 해서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라는 단어가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소셜 러닝을 활용해서 국내의 학습 자원을 공동 활용과 협력 학습을 확대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인베디드, 정보 기술 활용인데요. 기술에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면, 테크놀로지가 교육의 접목이 되면서 정보 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고 시공을 초월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수업 방식이 다양해져서 학습 선택에 대한 학습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그런 교육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스마트 러닝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하고 ICT를 활용을 하고요. 상호 협력, 콜라보레이티브 러닝,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학습을 통해서 학습 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자들은 학습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학습이 생활 1, 여가 학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비형식적 학습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첨단 모바일 기기 활용을 해서 지능적 적응적 학습과 수준 맞춤별 학습,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학습, 그리고 형식과 비형식 학습이 결합된 융합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에서의 상호 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형식학습, 비형식학습의 융합, 강화된 실제감. 아까 e-learning에서의 자기 학습이 학습자들이 실제감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스마트 러닝을 통해서는 다른 학습자와 교수자와의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하니까 학습의 실제감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의 외연적인 확대와 앱 기반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기타 뭐 온라인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한 다양한 활동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실례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테니까 제가 2013년도에 발표를 한 논문이 있는데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대학생 영어 학습자 사례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멀티미디어 어시스트 랭귀지 러닝이라는 학회지에 실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 연구의 의의는 모바일 기반 언어 학습에 대한 장기간의 실험 연구. 한 학기 동안 제가 실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질적 사례로 여러 가지 데이터 컬렉션 방법을 통해서 대학생 학습자들이 어떻게 모바일 기반 언어 학습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개별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 영어 학습을 10주 동안 수행한 8명의 총 15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8명의 초점 집단이 있었고요. 학습자들이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겨우 8명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 제가 2012년도에 한 연구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동안 발표된 연구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자들을 연구를 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 내지는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뭐 한 1, 2회 정도 사용해 보게 하는 그런 연구들 아니면 너희가 만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면 어떨 것 같니? 이렇게 대학생 학습자들한테 설문하는 연구 이런 되게 단기간적이고 그냥 그런 실제 실험 연구들은 거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좀 빠른 연구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연구 문제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대학생 모바일 학습자들을 사용을 하게 해봤더니 이 학습에 어떤 패턴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주간 사용했더니 어떤 영어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을 하게 했더니 그 학습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 러닝이 어떠어떠하다라고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15명을 온오프라인 상의 공지를 통해서 학교 그 온라인 게시판하고 오프라인으로 제가 게시판에도 예, 공고를 냈었고요. 그래서 학습자들한테 2012년도 1학기 때 이 학습을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한 60명 되는 수업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다 있으시죠. 그래도 꼭 한 5명 정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8-9% 정도는 없는 그런 스마트 기기가 없는 그런 그런 환경이었었고요. 그래서 사정 기간에 먼저 학습자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1주차에 워크숍을 합니다. 그냥 들이대고 공부하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습자들을 모아놓고 스마트폰을 그동안 어떻게 써왔는지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는 영어 학습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지 한 25개 정도 제가 리스트를 쭉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학습을 하게 했어요. 10주간. 근데 중간고사 기말에는 중간하고 기말고사 기간은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4주차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인터뷰, 개별 인터뷰도 제가 실행을 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뽑아낸 데이터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사후 설문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학습자들한테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주 학습을 하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학습 일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낸 샘플 그런 학습 일지거든요. 그래서 학습자들한테 매주 제가 처음에는 금요일날 학습을 마무리한다 생각해서 금요일날 보냈더니 학습자들이 불금을 보내느라고 월요일, 화요일날 피드백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중간에는 수요일날 받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피드백이 잘 오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정보는 학습 장소는 어디서 했는지, 사용 기간은 몇 분이나 썼는지, 그리고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썼는지, 그리고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달라. 그래서 10주간 15명의 학습자들한테 그 피드백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개별 면담과 서베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의 연구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렇다면 학습자들은 어떤 패턴으로 학습을 그동안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지 먼저 조사를 한 거를 보면은 이건 이제 연구 시작되기 전에 나온 학습 패턴인데요. 학습자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즐겨하고 있었고 기능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스마트폰 다운받는 거 너무 재밌어하고 쉬워하고 예,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용하는데.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언제 쓰나 봤더니 통학시간 그리고 장소는 대중교통, 길거리 들고 다니면서 그냥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꽤 긴 시간 그래서 하루 총 합해 봤더니 한 두세 시간을 쓰는 것 같더라. 통학기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고 주로 뭐 하는 데 쓰느냐 그랬더니 정보 검색, SNS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학습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학습을 하면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고빈도로 주 5일에서 6일 왜냐하면 통학할 때 학습자들이 주로 썼으니까 한 50% 정도 학습자들이 주 5-6일 정도 썼었고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학습 공강 시간이나 아니면 뭐 학교에 통학하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 자투리 학습을 써서 영어 학습을 수행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5명의 학습자 중에 8명은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나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어느 정도 이 스마트 러닝에 대한 경험을 많게든 적게든 해본 상태였었고요. 학습자들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래서 총 정리를 해봤더니 자투리 시간들을 활용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어떻게 써보셨어요? How question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돌아온 대답 중에 제일 많았던 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패턴들은 학습자들이 스마트 러닝을 접하기 이전에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폰을 활용한 연구에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스마트폰 사용이 영어 학습이든 일반적인 목적이든 그런 식으로 패턴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들의 모바일 기반 언어학습 행태가 일반적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행태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사용 패턴에서 참여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은 변하지 않았으나 사용 목적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월딩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는 통학을 하면서 학습자들이 스마트폰을 뭐 SNS를 활용하고 정보 검색을 하던 것이 스마트 러닝을 시작하면서 SNS 활용하고 게임하고 비디오 보고 유튜브 보고 동영상 검색하던 게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을 활용을 했다면 그 시간과 장소에서 영어 학습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영어 학습 패턴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살펴보았더니 모바일 기반 언어 학습의 일상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일상적인 목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던 행태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영어 학습으로 전환이 되었고 또 학습을 위한 장소나 교실을 도서관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의 저하도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학습자들은 영어 공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도서관, 교실, 학원 이런 곳에서 공부하던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장소라는 틀을 깨버린 거죠. 스마트 러닝이. 그래서 길거리에서 공부하고 카페에 앉아서 그냥 어플리케이션 들여다보면서 영어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의외로 대학생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장소가 바뀌니까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학습자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receptive skill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receptive skill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듣기, 읽기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봤더니 학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듣기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단어, 읽기, 문법, 말하기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듣기 어플리케이션하고 읽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한 수용 능력 언어를 학습을 한 학습자들이 많다는 것이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왜 썼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학습을 도와주는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 듣기 지문 이런 것들이 리스닝 스크립트 같은 것들이 있는 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 모바일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 중에서 관심이 가는 분야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스스로 검색하는 학습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쓰면서 내가 이번에 곧 토익 시험을 볼 건데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토익 시험을 볼 건데 그래서 토익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다운받았더니 이런 게 있었고 거기에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좋아서 쓰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습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화, 학습의 일상화와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원래 사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스마트 기기가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중에 가장 많은 게 단어 학습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학습자들도, 기존의 연구들도 스마트폰은 작으니까 단어 학습에 제일 적합하지. 그 사이즈, 바이트 사이즈가 주는 리스트릭션 때문에 단어밖에 못할 거야 라고 해서 단어 학습을 많이 시켰었어요. 기존 연구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딱 연구를 열어보니까
리셉티브 스킬이 아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이 단어 학습에 대부분 치중하게 있었던 것에 대한 그런 편견을 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계기에 제약을 수용하는 모바일 기기 학습 언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바이트 화면이 작다고 해서 리스닝 못하고 리딩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리딩은 우리가 봤을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일단 지문이 기니까요. 그렇죠? 그런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스마트 러닝에 대한 인식 조사를 봤더니 이용 용이성,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쓸 수 있느냐예요. 봤더니 모바일 기기 언어 학습은 편리하다. 학습자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그냥 쉽게 다운받아서 쉽게 어플리케이션들을 다른 것도 써봤으니까 그 기능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도. 태도라고 말하니까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positive, negative. 이걸 본 겁니다. 모바일 학습, 스마트 학습에 있어서. 그래서 호의적이다 라고 대답을 했었고, 여기 끝에 나온 숫자는 1부터 5까지의 리커트 스케일이거든요. 그래서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아주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온 답이고요. 유용성, effective 한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라고 느낀 학습자들이 많았고, 의도, 앞으로 계속 쓸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3.57이 났었고요. 그러면 모바일 학습 콘텐츠와 그 질에 대해서, 이 학습, 네가 했던 학습 과정을 신뢰를 하느냐 봤더니 그것 또한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 러닝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면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패턴을 수행하는데 스마트 러닝을 학습자들이 처음 해봤지만, 처음 해보는 학습자들도 있었지만 크게 무리 없이,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까지 가능케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장기적인 학습을 위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수용적 영어 기능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물리적 제약 때문에 어휘 학습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연구되었던 것에 대한 논지에 대한 반하는 연구였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영어 능숙도를 고려한 듣기 학습용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했었던 학습자 중에 하나가, 한 명이, 그 학생이 공고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영어를 공부를 안 하거든요. 걔네들의 영어 실력은 중학교 영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습자가 그냥 할만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들여다봤더니, 리스닝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혹시 라디오 극장이라는 거 아시나요? 옛날에 라디오에서 나왔던,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스토리 베이스드 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즈별로 시즌 1, 2, 3, 4 정도까지 있었는데, 그냥 하나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마치 시트콤 프렌즈 있죠? 그걸로 어플화 시켜놓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애들이 맨날 돌아가면서 똑같은 주인공들이 돌아 나오면서 말을 하고, 그냥 스크립트 다 있고, 그냥 내가 하는 거는 그냥 리슨 들어보고 따라 읽어보고, 한번 뻐끔뻐끔, 지하철이니까 떠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보면서 리스닝 하면서 뻐끔뻐끔 따라 읽어보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들은 뭐 토익이 한 800, 900 넘는 학습자였는데 그 학생은 한 400대였어요, 토익이.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 스마트 러닝에 가지고 있는 포텐셜 중에 하나가, 다양한 학습자들한테 그 영어 실력이 높던 낮던, 어려워하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굉장히 affective filter가 높은 학습자들한테도 좋은 컨텐츠로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fancy하고 attractive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기존 커리큘럼과 잘 섞여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진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 왜 뭐가 필요할 것이냐? 스마트 러닝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수자들을 위한 지침이 좀 더 잘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현장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아무리 좋은 스마트 러닝도 결국에는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인 스마트 교육이 영어 교육 현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스마트 영어 교육 모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형은 그냥 간단한 그냥 아주 탑다운적 모형일 수도 있고 한 클래스에 뭐 클래스가 16차 시로 진행이 된다면 뭐 1차 시의 모형은 이러이러했다라고 그런 간단한 레슨 플랜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에 플립 러닝과 클립 러닝에 대해서 플립 러닝은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라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학습 준비, 학습 공유, 그 다음에 학습 확장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함께 섞어놓은 요새 대학 교육에서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립 러닝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클립 러닝은 학습자들이 제가 이 연구가 끝나고 나서 5개월 뒤에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너네 아직도 쓰고 있니? 그랬더니 15명 중에서 5명이 쓰고 있었고요. 놀라운 것은 그 남학생, 영어 못한다는 학생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가볍게 학습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짧은 강의라서 좋아요. 짧은 강의로 하는 것들이 좋아요. 어플리케이션들이 가볍게 쉬운 어플리케이션 자기 영어 수준보다 조금 쉽지만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을 선호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아서 이 어플리케이션 내용이 짧아서 10분 만에 끝나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기존의 온라인 강의나 그런 것들은 강의가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몇십 분 됐는데 그거를 클립으로 잘라서 클립 러닝을 앞으로 스마트 교육에서는 이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컴퓨터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대중교통에서 하고 길거리에서 하고 카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콘텐츠를 클립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러닝 매니지먼트 서비스 시스템 LMS를 활용을 해서 학습자 간 그리고 다른 학습자하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학습자 내가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나의 학습을 올려서 점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다른 학습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학습자의 학습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얘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쟤는 저렇게 쓰고 있었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써볼까? 스스로의 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스마트 러닝에 대한 교육 스마트 러닝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어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